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자,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 지난 2020년 4월 달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자, 그동안 이 사건을 지고 있었던 게 맨 처음에 이 최강욱이 2020년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또는 검찰 내부에서 자, 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최강욱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시도가 있었던 그 무렵에 다시 이 고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때 추미애로부터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말고 또 그리고 지시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이성윤도 이 사건을 들고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 자, 이걸 갖고 있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에 대해서 자, 기소도 결론도 내리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름 들어가면은 모두 다 뭔가 이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자, 그 정도에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나올 때부터 김건희 여사와 자, 이게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할 때 줄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때 그 일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일반인이 들을 때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로 보이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 그런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주가 조작 이렇게 외쳐왔는데 검찰이 4년 6개월에 걸쳐서 수사를 한 결과 혐의 없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를 했거나 이를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검찰은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이 3개가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010년도 11년도니까 지금부터 13년 4년 전의 사건입니다. 13년 4년 전에. 자,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자, 계속 수사를 하다가 2021년도에야 기소를 했는데 이 계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 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는 이유로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 조정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자, 검찰은 이 유죄로 본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게 각각 1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1임 받은 인물들이 자,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 여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 정권 한계에서 나온 통정 매매 12차례에 대해서도 검찰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주 손모 씨는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가 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했지만 자, 주식 관련성 전문성이 김건희 여사는 부족했다. 그 단순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해서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자, 실제 손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2차 주가 조작 선수 진모 씨. 자, 손 씨는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달에 자, 김건희 여사가 자, 권오수 전 회장과 1차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들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고 나니까 이 12년, 13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이 떠들어도 그때 사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사를 다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주가 조작 세력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서로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걔는 아는 게 없지. 또 뭐 먹은 것도 없는 걸 김건희는 그냥 원 오브 댐 등의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취지의 대화도 확인됐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이용했다 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달에 최강욱이가 고발로 시작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달에 권오수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모두 9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두 차례 김건희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를 했고 지난 7월에는 듀얼팩 사건과 함께 직접 대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혐의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 세력을 다시 조사하고 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를 포함해 계좌주 91명, 91명에 대해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에는 내부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막판까지 법리 검토를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기소되지 않았던 계좌주들, 최은순 씨를 포함해서 계좌주들도 함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들. 자, 검찰 수사가 이렇게 하면 또 야당은 또 봐줬다.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뭘 하더라도 야당은 전부 다 반대하고, 자, 이 야당의 더욱더 이 검찰 수사보다 야당을 못 믿은 것은 저들은 진짜로 조작을 한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조작.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조작이 워낙 많은 저들 세력들.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수사를 받더라도 그걸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탄핵하려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건 진작 이성윤 때부터 아니면 자, 이 이원석 때부터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이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수사를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을 맺지 않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겨우 지금 와서야 이렇게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다 하는 것을 보면 자, 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오늘 또다시 야당은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태균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동안 8개 혐의했는데 13개 혐의로 또 특검법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특검법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가 가장 약한 고리를 보고 공격을 해서 결국은 탄핵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검찰이 진작 소신 있게 용기 있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그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미 뭔 소리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이미 노출된 거 사적으로 문자 보내고 통화한 내용이 다 알려져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하는 것도 지금 이 여권에서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걸 해법을 묘수를 타는데 지금 보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또 김건희 여사를 거꾸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권과 지금 검찰 또는 대통령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깨깍기가 안 맞다. 그러니까 서로가 삐끗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과감하게 뭐 선조치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공세를 할 게 아니라 밑에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가야지 이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다. 또 5년, 6년 전,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슷한 상황, 여권은 분열하고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 갈등 충돌하는 상황에서 뭔가 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커다란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